네, 안녕하십니까. 정명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할 때, 한 몇 분만 오시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브리핑룸이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세 달이 지났어요. 세 달. 88일째라든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못 세어봤습니다. 세 달 가까이 되었는데요. 하고 보니까 우리 시장이라는 자리가 제가 2007년도에 한 30만이 안 됐을 때 그때 화성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본 시장하고 옆에서 또 50만 막 되려고 했을 때 그때 옆에서 오셨던 시장의 역할하고 현재 95만 명인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더 나가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이 모든 행사에 다녀야 되고 또 그 당시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업무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한번 이거 건의해야 되는데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지금 두 시장을 한번 건조해야 돼요. 이게 지금 100만이 넘어가야 1부 시장, 2부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50만 정도보다 좀 하향해서 부 시장님들이 같이 업무를 챙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체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우리 화성에서 시장을 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 화성시장, 화성이라는 곳이 원래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도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뭐 시장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느꼈지만은 실질을 배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반도별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특색이 있고 각 지역별로 서로 생활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이 틀리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막상 닥쳐보니까 상당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28개 읍면동을 다 다녀봤거든요. 다녀보고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 제가 느끼는 건데 이분들이 화성시정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가 하는 일,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일,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시민 아카데미 이런 게 상륙해서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했더니 하는 그 가끔 여기저기서 이렇게 현수막을 보니까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또 우리 지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화성에 시가 하는 일 또 주요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거나 아니면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시정 브리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최초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태풍 때문에 좀 늦어져서 한 20일 정도 이게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시정 전반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시장이 전화 아니면 부시장이 브리핑을 해 드릴 것이고 각 파트별로 국장이 담당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국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월 1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달에 어떤 이슈가 또 부각될지 모르는데 그 이슈에 맞는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책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요. 그 고위험 위기가구 전수조사하는 거하고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2035 도시기본계획 시민 참여하는 거를 브리핑할 것인데요. 이거 플러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여기 언론분들만 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 주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설명하자. 와서 설명, 필요한 분 와서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권역별로 네 개 권역을 좀 구분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동탄 권역, 또 이 병점처, 또 남양간도, 향남을 비롯한 남부 지역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월 6일부터 5일인가 5일부터 네 개 권역에 대해서 찾아가서 그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쭉 꾸준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수 없고 한 세 달이든 네 달이든 업무 좀 진척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새로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행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소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시정을 홍보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들과의 소통이 행정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정말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화성을 위해서 바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